보스턴 마라톤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낀 점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떠한 것이든 각자가 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며 그것만으로 박수받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또 GS가 같이 걷고 박수치며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마음껏 도전하세요.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챗GPT와 같이 뛰는 보스턴 마라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마라톤 중에 하나인 보스턴 마라톤의 놀라운 역사와 올해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느낌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으세요. 그럼 이제 함께 달려봅시다. 보스턴 마라톤은 뉴욕 마라톤, 런던 마라톤, 로테르담 마라톤과 함께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입니다. 보스턴 마라톤은 1896년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근대 올림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호킨턴 마을에서 시작하여 8개 도시와 마을을 통과하는 보스턴 마라톤은 42.195km의 도전적인 지형을 달립니다. 그리고 보스턴의 보일스턴 스트리트에서 승리의 결승점이 있습니다. 코스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출발 후 19km 구간인 스크림 터널입니다. 이 구간이 소리치는 터널이라 불려지는 이유는 웨슬리 칼리지의 학생들이 코스를 따라 줄을 서서 귀가 먹먹할 정도로 주자들을 응원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참석해보니 서로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도시 전체가 축제입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코스는 25km 지점부터 시작되는 뉴턴 힐스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여러 언덕들이 있는데 그중 마지막 언덕이 가장 악명 높은 하트 브레이크 힐입니다. 마지막 오르막으로 노련한 주자들도 가장 힘들어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1936년 조니 켈리가 이 언덕을 오르는 도중 먼저 가던 앨리슨 타잔 브라운을 앞지르며 위로의 뜻으로 등을 두드렸는데 이에 브라운은 갑자기 전위에 불타오르며 재역전하고 우승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재역전을 당한 조니 켈리는 상심하여 5위로 밀려났고 당시 보스턴 글로브의 제리 네이슨 기자가 브레이킹 켈리즈 하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서 이후 하트브레이크 힐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1957년 50세의 나이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9위를 차지해 주위를 놀라게 했고 1992년 61번째를 마지막으로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합니다. 보스턴 시는 그의 위대한 도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슴속에 젊음을의 문구가 있는 동상을 뉴튼 지역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동상은 1935년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한 27세 때 켈리와 1991년 83세 때의 켈리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의 동상입니다. 한편으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오랫동안 여성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몇몇의 용기 있는 여성들로 인해 점점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1966년 23세 여성 바비 깁은 보스턴 마라톤 조직위의 출전 불가 통지서에도 불구하고 출발선 근처의 덤불 속에 숨어 경주에 참가했고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한 최초의 여성이 됩니다. 1년 후 캐서린 스위처는 이니셜 KV 스위처를 사용하여 공식적으로 등록했고 관계자들이 그녀를 코스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달렸습니다. 이러한 투쟁 끝에 보스턴 마라톤에도 여성이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은 참가자의 거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은 1975년에 휠체어 부문을 포함하는 최초의 메이저 마라톤 대회가 됨으로써 다시 한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해에 하반신 마비 선수인 바폴은 2시간 58분 43초 만에 마라톤을 완주했고 우승했습니다. 휠체어 선수들을 위한 미래의 길을 닦았고 위대한 도전의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수년에 걸쳐 보스턴 마라톤은 인기를 얻었고 모든 배경의 여성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포괄적이 되었습니다. 프로 마라토너는 물론 연령별 자격 기록을 통과한 아마추어 마라토너도 참가 가능합니다. 현재 보스턴 체육연합회 주도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스턴 마라톤은 암울한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결승선 근처에서 두 개의 폭탄이 폭발하여 3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전하다고 소문난 보스턴 도시에서 이런 폭발물 사고가 발생했고 매사추세츠 사람들 모두의 축제인 보스턴 마라톤 경기에서 수백 명의 부상자가 나는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극을 이겨내기 위해 달리기 커뮤니티와 보스턴시가 함께 모여 보스턴 스트롱을 외치며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듬해 미국인 MEB 캐플지기가 경주에서 우승하여 피해자와 도시의 승리를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스턴 마라톤에서 활약한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947년 미군정 때 서윤복 선수가 우승을 했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1950년에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처음으로 우승한 사람은 함기용 선수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회에서 송기륜, 최윤칠 선수가 각각 2, 3위를 차지하며 그해 보스턴 마라톤 대회 1, 2, 3위를 다 한국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들 세 선수의 지도자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수입니다. 우승한 함기용 선수는 인터뷰에서 제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우승한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그 이유는 송기정 선배는 일제 강점기 때 우승하고 서윤복 선배는 미 군정기에 우승했지만 저는 건국 이후 우승했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1년 만인 2001년에 이봉주 선수가 한국인으로서 세 번째로 우승합니다. 이렇게 보스턴 마라톤은 한국인들에게도 미국인들에게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뜻깊은 대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27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낀점에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오래 달리기를 못해서 평소 마라톤의 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이 보스턴에 살면 보스턴 마라톤은 꼭 참석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서 이번에 개인 기록이 없어서 아마추어로 참가는 못하더라도 대신 여러분들께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고자 직접 가보았습니다. 잘 몰라도 제일 중요한 게 결승점 근처란 건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영상을 만들 계획인데 양심상 조금이라도 같이 뛰어야 된다는 생각에 40km 부근부터 뛰다가 힘들어서 대부분 걸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느낀 점은 정말 사람들이 보스턴 마라톤을 축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코스를 따라 동영상을 찍으면서 걸어도 기쁘게 환영해주고 그리고 배치된 경찰들, 관계자들, 길을 우회하는 운전자들도 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일은 보스턴 야구팀 레드삭스 경기가 오후 일찍 있어서 야구장 근처의 사람들로 엄청 붐볐는데도 다들 그저 즐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편으로 10년 전에 테러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구간별로 출입자의 소지품 검사와 안전검사를 수시로 했었습니다. 결승점 근처에 갈수록 전 세계에서 응원 온 사람들로 점점 붐볐습니다. 대회는 다양한 그룹이 있지만 크게 휠체어 그룹과 프로 선수들의 달리기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운 좋게 1등으로 달리는 휠체어 선수를 볼 수 있었는데 각 코스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구경만 하는 저도 없던 힘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노력하는 당신의 삶을 응원한다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계속 걸어간 저는 달리기 1등 그룹보다 1시간 정도 먼저 결승선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에 있는 여성은 자기 남편이 이번 대회에 선수로 출전했는데 최고 기록은 2시간 10분 대이고 이 대회를 위해 유럽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챗GPT 없이는 마라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고개만 끄덕였는데 제 옆에 있는 젊은 남자분은 자기 형이 이번 대회에 선수로 출전했는데 20km까지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다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우승 후보자로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를 뽑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럴 거 같다라고 했습니다. 찾아보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남자 마라톤 세계 기록 2시간 1분 9초를 보유하고 올림픽 포함 15번 우승한 레전드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2시간 9분 23초로 6위로 그쳤지만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는 한계에 도전하며 살고 있다. 보장된 결과는 없다. 오늘의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오늘 나는 패했지만 또 한계에 도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 옆에 길게 늘어선 군중들은 하트브레이크 힐을 지나 힘들게 결승선으로 가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어떤 한 선수는 환호에 보답이라도 하듯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대회 1등은 2시간 5분 54초의 기록으로 케냐 국적의 에번스 체베 씨. 지난해에 이어 보스턴 마라톤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여자부에선 오비리 선수가 2시간 21분 38초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낀 점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떠한 것이든 각자가 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며 그것만으로 박수받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또 GS가 같이 걷고 박수치며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마음껏 도전하세요.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